없어. 나타나기만 해라. 삭제로 확 고소해버린다. 1월 11일 오사카행 윙스 에어 112. 그날 칵핏 CRM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심리적 혹은 개인적 문제의 몰두, 직무 수행 능력 상실, 정상적인 운항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김윤성 기장의 리포트가 상당히 구체적이군. 김윤성? 왜 그랬나? 그날 개인적인 일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학빛에 앉을 때까지 털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파일럿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비행기 그만 타고 싶은 건가?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내가 제대로 봤네. 넌 역시 바닥이야. 고맙습니다. 기장님께서 제 실수를 한자 한자 상세히 제출해 주셔서 제 잘못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기장님 원망 안 합니다. 미안해 마십시오. 미안하지 않아. 부족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경력심의위원회에서 뭐래? 많이 혼났어? 그러게, 너는 왜 칵핏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수근수근 난리도 아니다. 그래, 나 찌질하다. 됐냐? 왜 나한테 승질이야? 동기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됐다. 넌 승무원 스케줄을 뭐하러 맨날 보냐? 까칠하고 불편한 팀이라도 만나봐. 하루 종일 입고 온다. 골라탈 수도 없는데 확인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대비. 철저한 대비. 제주씨, 훌륭한 조종사가 되려면 요런 것도 세심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거든? 훌륭한 조종사는 신경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진, 너 내일 중국 청두 가지? 봐줄게. 나는 됐다. 강경진 매니저인데? 아휴, 너도 참 쓸데없다. 저기. 아, 예, 어르신.